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에 관광경찰이 출범했습니다. 관광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감성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끔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여수의 대표 관광지인 오동도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은 경찰 제복과 장구를 착용하고 1일 경찰관 체험에 나섭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평소 경험하기 힘든 순찰차와 사이카도 타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되게 경찰 모델로 한 어떤 만화 같은 거나 그런 캐릭터에 되게 좋아하거든요. 경찰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간 관광객 1,300만 명이 찾는 도시 특성을 감안해 여수경찰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관광경찰을 출범시켰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관광경찰은 여수 주요 관광지에 배치돼 범죄 예방과 관광 안내, 교통 정보 제공, 경찰 홍보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찰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민들께서는 또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관광경찰이 감성 치안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